Do you know? 오늘의 주제는 스승의 날과 청탁 금지법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5월 15일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스승의 날이죠. 우리나라 첫 스승의 날은 지난 1958년 충남 강경고의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아프거나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찾아뵙던 봉사활동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반응이 좋고 많은 학교에서 같은 행사를 진행하자 1963년부터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는데요. 그리고 2년 뒤인 1965년부터는 오늘날과 같은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이 무슨 날이길래 스승의 날이 됐을까요? 이날은 바로 세종대왕님의 생신이랍니다. 대한적십자 관계자는 우리나라 문화와 교육 발전에 남긴 업적이 큰 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973년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잠시 스승의 날이 폐지되기도 했지만 1982년부터는 선생님을 공경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스승의 날이 부활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께 꽃이나 작은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 국룰이었는데요. 요즘 스승의 날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됐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학생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이나 과목 담당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학생 대표가 카네이션이나 꽃을 드리는 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깐깐해지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에 단축 수업이나 재량 휴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째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고 요구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의 주인공, 다름 아닌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가시방석 같다, 선물을 거절하면 우는 어린 학생들도 있다 라며 교사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기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의 날 대신 교육의 날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스승의 날을 학기 중인 5월 대신 학기를 모두 마친 연말로 옮기자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학년을 마친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꽃 한 송이 정도는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